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지금 문바들의 어떤 행태는 국민 여러분이 엊그제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겁니다. 대통령 사면론. 사면을 자기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당대표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는 꼬리를 내리고 무참히 문바들에 의해서 짓밟혔다 봐도 짓밟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당의 에너지라고 한참들 자랑했던 그 에너지가 바로 문바인데 문바로 인해서 이제 당의 족쇄로 작동되게 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국민 앞에 증명한 셈입니다. 자, 보궐선거하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을 시켜서 표를 좀 모아서 어떤 통합의 전환기나 통합이란 명분으로 전환을 해보려던 그 소위 출구 전략으로 사용하려던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속된 말로 묵사발이 됐습니다. 이게 바른 정치는 아닙니다. 이 문바. 결국 이 문파에 정치를 했던 바로 지난 4년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문파가 커다란 당의 분화 역할을 하고 분해 역할을 하고 분화 역할을 동시에 틀림없이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결국 문파로 인해서 이 당은 해체의 순을 밟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 강성 친문 지지층,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이런 지지층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심각한 지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었다가 출구 전략으로 사용하려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가 납작해지고 이제 추락의 길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나갈 길은 정면 대응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는 정면 대응을 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힘이 나약해서 결국은 여기서 백기를 들고 대선 후보라는 그 막중한 그 영광이라든가 영예를 갖다가 이제 강성 친문에 의해서 뺏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추미애를 대선 후보로 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민주당입니까? 이 문바들은 이 소셜미디어, SNS니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값을 지금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귀책 사유, 다시 말하자면 성희롱, 성추행 등등 이 섹스가 들어간 문제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고돈. 부산시장, 성추행. 그 다음, 박원순, 서울시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 대선은 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내년 대선은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 예비적으로 작동되는 게 이번 선거가 심판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낙연이가 통합의 문제를 물꼬를 틀려고 했습니다. 통합 그 자체를 좋아서 한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통합을 하고 정략적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서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했지만 강성 친문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인사를 무차별 공격하는 게 바로
여태까지 친문의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금태섭 의원이 그래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바른말 조금만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기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기가 푹 죽어 있고, 또 개중에는 기가 딱 살아가지고, 그래? 하려면 해봐.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새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기가 죽어서 그다음부터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강성 친문은 말을 안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해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 맛에 중독이 돼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강성 지지자들이 당을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친문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성,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새해 첫날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연일 집단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낙연 대표는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자기가 했으면은 최고위원회에서 강성으로 한마디 딱 때리고 내가 정치를 안 할지언정 이런 강성, 이런 팬덤 지지자들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끝난다. 한마디만 했어도요. 다음 주에 1위가 됩니다. 저기 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 1위가 된다고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 1위 후보가 되는데 이제는 1위를 놓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예상컨대 이명은 이재명과의 그 격차도 굉장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뭐 알다시피 뭐 앞으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후보 되기 이재명도 상당히 힘든 어떤 산을 무척 힘든 산을 넘어야 될 겁니다. 결국 강성 친문에게 이재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성 친문은 어쩌면 지금 이재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내려고 그럴까요? 지금 추미애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민주당사로 진입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대깨문들입니다. 이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외부 단체도 막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깨문하고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결국 이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를 갖다가 윤리규범 위반으로 당에 신고했다는 글도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몰려가서 사면 반대 청원까지 올리고 동의 인원이 청원 공개 첫날 7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는데 이 7만 명 아니라 7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라도 신경 쓸거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낙연 대표 사퇴 촉구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맛을 좀 단단히 이 대표가 또 보는 모양입니다. 참, 이 대표 여기서 꺾였습니다. 용기가 없어 꺾였습니다. 그저 그냥 그 순간 어저께 최고위에서 그가 사면하고 딱 명분을 걸고 대의 명분을 걸고 통합 이런 게 중요하다 하면서 강성 친문들 이런 짓들 하지 마 하고 소리를 한바탕 질렀으면은 그는 바로 떴을 텐데 그럴 용기가 있겠습니까? 사면 사자도 못 꺼냈다니까. 사면 사자도 어저께 최고위에서 못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는 분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작년 8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강성 친문과는 다른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이 사면카 건의 카드가 쉽게 이제는 주워 담기가 힘들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설득하는 것도 이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도자 능력인데 이게 과연 이 대표가 이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항이 예상보다 강해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치고 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여기가 그의 한계점이라는 것. 강성 친문이 그의 한계를 노출시킨 그런 경우를 이번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그간 총선 공천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뭐 온갖 전국 주요 현안에 다 간섭했습니다. 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판사까지 공격 대상으로 하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코어두 대법원장으로 이름이 나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어저께 그 신년사를 물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데서 하지만 이 메일로 다 보내가지고 신년사를 했는데 신년사에서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겠다. 네? 혼내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사법부가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지금 살아있는 사법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너무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의 그 훌륭한 판결, 윤석열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그 재판 판결문이 기가 막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가 재판장한테 혼난 그 제1사례입니다. 판결도 명판결이지만 혼내놓은 그 철학적 배경, 그것이 대단한 법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 형법 교과서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문장이라고까지 극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 사법부가 이 강성 친문들 때문에 이 행패를 참지 못하고 이제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지금 찢어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친문, 강성 친문에 의해서 이것을 느낀 사법부가 어저께 취임사에서 큰 아주 강한 격문을 발한 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 셈입니다. 당신의 강성 친문, 백계문들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풀이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대깨문들의 공격을, 부당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신년사는 앞으로 한번 두고 보면 민주주의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로 읽힌다는 바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깨문들 보면 말이죠. 이 판사 공격 대상, 막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번에 홍순욱 재판장도 엄청 신상털이 당하고, 대깨문들 공격을 받았죠. 임정혁 판사, 재판장. 소위 그, 정경심을 재판했던, 정경심을 법정 구속시키고 4년 징역형을 내린, 4년 징역형이란 것은 3년, 3자가 붙으면은 이 집행유예를 할수 있는데 4년이 붙으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런 훌륭한 재판관들, 법에 의한 판단을 했던 재판관들에게 이들은 폭탄, 완전히 사제 폭탄들을 문자 사제 폭탄보다 더 무서운 문자 폭탄들을 보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민주당 이상민, 정성호, 조응천, 박용진 의원에게 또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사지를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란 여진이 지금 남아있는 건 이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대깨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깨문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사나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보십시오. 전 의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까지 하여튼 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인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 등 전부 타겟이 돼서 하여튼 자기들한테 조금만 뭐 하면 문자 폭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참 웃기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민주당 안에 일부 의원들, 강성 친문 의원들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들의 힘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듯 보인다고들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일부 강성 친문 지지층이 당 전체 의사결정을 이렇게 제약하는 현상, 이게 바로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내부 여론을 결집해서 전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작년 3월 비례위생정당도 만들어내고 또 당헌 당규도 바꿔가지고 서울 부산 후보 보궐선거 후보로도 내기로 하고 적폐청산도 이들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족쇄가 딱 잡혔습니다. 강성 친문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무차별 인신공격 등 지나친 행보를 묵인하면서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민주당은 무너질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각한 의원들은 다시 일어서는 또 민주당을 순수 민주당으로 이렇게 바꾸려 하는 그런 운동이 내부적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심한 민주당 됐습니다. 여권 여당이 말이죠.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들 사면시키자. 사면론. 이런, 물론 대통령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교감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대표가 혼자 이런 얘기를 꺼냈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벽을 이낙연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낙연은 고민이 커질 겁니다. 앞으로 이낙연이 사는 방법은 강성 친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는 이 길로 슬픈 목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